우리에게 진실한 성령의 능력. 시작.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오게 된다면 주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사모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써 기쁨과 평강이 드는 것과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절망의 절망을 거듭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그것은 성도가 무장해야 할 필수의 능력입니다. 오늘 무장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복되고 거룩해지기를 원해서 위해서 또한 여러분이 원수의 영역을 침노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을지어다. 우리가 눈 덮인 두 오막집을 볼 때 그 안에서 불을 뜨겁게 태우는 오막집의 지붕 위에 눈은 모두 녹았지만 불이 없는 오두막집의 지붕 위에는 덮인 눈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충만한 자는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모두 녹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도 녹여버려집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기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모든 악들은 다 사라질 것이며 멀지 않아서 은혜로운 일들만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승리를 위해서는요, 추가적인 무기나 물자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적인 성령님의 능력이 공급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이 세상과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을 바깥으로 표출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내 안에 없는 것을 바깥으로 표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야만 바깥으로 그 물을 흘러보낼 수 있듯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결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성령이 가득 차있다면 성령의 말을 하게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오게 돼요. 그 속에 엄청난 세상 것들, 거짓 것들, 불평, 원망이 꽉 차 있으면 툭 건드려도 그냥 그게 나와요. 거짓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외적인 표적이 아니라
생수의 강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내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넘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사마는 심령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여러분, 광야우에 5천명의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이 기진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바구니가 비어있다면 결코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한 영혼으로부터는 골수가 충만한 기름진 것을 전하여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러분의 간구에 여러분의 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시간 바로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 또는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삼위의 하나님 한 분이신 거룩한 성령님을 사모하며 거룩한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알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내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손길을 거절하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린 것을 회개하며 그분을 향해서 지극한 경외심을 갖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일곱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분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지어다. 아멘. 첫 번째로 성령님은 죽었던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죽었던 영혼들을 소생시키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저는 죄가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는 우리가 사망의 영역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셨고 우리가 무감각한 상태임을 깨닫게 하셨으며 생명의 씨앗이 우리 영혼에 뿌려져서 소생된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생시키신다. 그뿐 아니라 이때부터 우리가 생명력을 갖고 자라면서 변화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씨 뿌리는 자들로서 씨를 담은 바구니에 죽은 씨앗을 아무리 열심히 뿌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는데 아니 바구니의 씨가 다 죽은 걸 갖다 뿌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새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그 씨앗의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손으로 말씀의 영혼들에게 뿌려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신앙 생활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 신앙 생활 한번 돌아보자고요. 어쩌면 우리는 종종 건전지로 움직이는 조그만 인형들처럼
기계처럼 예배드리고 지게처럼 기도하고 지게처럼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기도, 그저 왔다 갔다, 생명이 없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사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을 생명력 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아멘. 죽어있는 설교로 죽은 영혼이 살 수 없어요. 거룩한 능력의 기름 부음이 없이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어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생명력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의 외침만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명령을 하며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의 마음판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세가 준비한 돌판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친히 쓰실 수 있도록 그분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교회가 소생하게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영혼이 될 저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교회가 소생하는 것, 그때 교회가 살아 움직이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오른손들과 아멘. 네. 그때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네. 오늘 영적으로 살아날 역사. 아멘. 네. 아멘. 네.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 역사하심으로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 회심하면서 돌아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고, 심령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영감으로 주신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렇게 행하세요. 성경이 비록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일지라도 그 위대한 저자 대신 성령께서 은밀한 가르침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는 성경 속에 담긴 진리의 말씀을 잘 아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의 의미를 다른 이보다 더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아는 지식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단순한 지식 속에는 구원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넣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넣을지다. 마음속 깊숙이 넣어야 돼요. 예? 오직 그 진리의 말씀을 어디에? 마음속 깊이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불을 당겨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진리를 종합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오류가 생기며 독선이 드러나며 남을 속이는 기만과 교만과 강한 불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가 이탈되는 것이면서 실족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 인도하심에 의한 하나님의 진리는 오늘 이 마음에서 불합리한 것들이 떠나가고 분쟁이 떠나가고 한 뜻과 한 마음을 품어서 연합된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단둘이 부부가 살아도 이게 연합이 안 돼. 이게 막 분열이 돼. 싸움이 돼. 자식하고 싸우고 어떤 자식이 아버지가 엄마가 하도 아들한테 뭐라고 하니까 왜 나를 낳았어? 이럴라면 왜 나를 낳느냐는 거. 맞아. 예수께서 3장 1절에 또 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여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다. 여러분 먼저 성령님으로 안이 뜨거워지며 밖으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영 안에 양자의 양을 창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중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자녀의 본성을 주신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그 본성을 상기시키면서 자극하시면서 성숙하게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날이 더욱더 자녀다운 마음과 인격을 갖게 됩니다. 점점.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 계속 그 거짓령과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면 어우 오늘 살아날 저다. 아멘. 이 양자의 영을 받을 때만이 아버지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온통 사랑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아멘.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을 가진 자만이 인식과 평강과 기쁨을 가지면서 또한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죠?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반드시 있지. 왜?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났고 생명이 충만하다면 옆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안아줘야 돼. 오늘 그 역사 일어난다. 아멘.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종의 영을 받아두려 하며 율법적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외적인 것에 치우쳤으나 이제 양자의 영을 받게 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즐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도가 이 양자의 영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매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은 오직 일이나 노동으로 여기며 항상 고통이 가득한 얼굴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근심 걱정을 아버지께 맡기며 위대하신 아버지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며 이를 본 남편이 자녀가 이웃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쳐다보면 어머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와 보면은 형편도 어려운데 저 얼굴 좀 봐 너무 기뻐 와 환하다. 여러분의 외적인 삶에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꼭 성령님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성령님의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세요. 성령님께서 죄를 슬퍼하시면서 인정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죄를. 오직 거룩함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가 자꾸 속에서 불신을 막 얘기를 하면 막 고만해 고만해 하지마 하지마. 여러분이 참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위치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그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 아니야 성령님 역사하셔야 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 거룩함은 우리의 모든 인성 전체가 주님께 드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하늘 아래에선 거룩함이 존재할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겉으로 보면 거룩하고, 아, 목사님 얼굴 편안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거룩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과연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예? 아니라 세상은 여러분을 조롱하면서 여러분을 경멸하고 무시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거룩함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흉내만 내고 울리는 갱가리처럼 사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거룩함으로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합시다. 여러분의 생각과 노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늘 가신다. 찾아가신다. 근데 막 훗도 훗고 불러 이게 아니라 조용히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을 아멘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거룩함으로 성장시켜 달라고 온전하게 해달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길면 이 지금 단어가 다 길면 주여 성령님을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옵소서. 보내주옵소서. 아멘. 주여 구원으로 내게 오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내게 오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했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주여 구원으로 내게 오시옵소서. 이걸 하루에 100번도 넣어요. 주여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옵소서. 시작. 주여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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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직 여러분의 말에 제약의 산들이 평지가 되기 위한 유일한 능력은 성령님이 거룩함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은혜와 간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의 힘은 기도가 얼만큼 충만한가에 결정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충만한가.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선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께서 자극하고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간구해야 돼요. 실제로 모든 기도와 간구는요, 내 자신으로부터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3시간 동안 이 사단이가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사도신경을 하는데 한 줄 오면 그 다음 줄 안 나와요. 캄캄해요. 캄캄해. 그래도 한 줄이라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라. 아멘. 목사님도 그러냐. 목사님의 그런 걸 좀 체험해야 우리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모든 기도와 간구는요, 내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이며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진정으로 기도는 성령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기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놔도 성령님 허락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진정으로 기도는 성령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네요. 생명 없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생명 있는 기도를 할 때 한마디를 해도 아멘이 돼요. 또한 성령 없이는 여러분과 저는요, 그 어떤 기도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닌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며 좋은 보나는 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의 기도를 해도 이번 다음 주 예배 마치고 주여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아멘. 주여 구원으로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구원으로. 혹시 여러분 기도가 억제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내게 향한 은혜도 축복도 보류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강한 열망으로 자극하여 기도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님은 교제를 이루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적인 것들을 교제하고 교통하고 싶다면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단순해요, 기도가. 거룩하시고 뭐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 내가 이런 계획을 했어요. 설계를 해놨어요. 내가 좀 이것 좀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를 못해요.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성도들 기도할 때 저는요 많이 거룩하고 저는 이거 안 해요. 근데 막 거창한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 못하는 거야. 그냥 하다 안 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해요. 이번 주는 어떻게 해요? 주여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시작. 아멘. 성령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그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 지존자와 더불어 사귀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세요. 이것은 성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령으로 한 뜻을 품을 때만이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와 친밀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귐이에요. 세상 사람과. 근데 성령님의 그 사귐 속에는 여러분이 충만하면 와, 얼굴이 환해서 깔깔깔 웃고 그리고 성령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사건 속에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이 행하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시작할 때도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된다 할지라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회장님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는 계획해놨는데 멈췄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조그만 골방에서 상담을 하면 막 그 정치인들이 한 막 40명씩 줄 섰어요. 저한테
상담하려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골방에서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도 저는 성전 안 지어요. 성령님 허락해야 될 거예요. 그것도 너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축복을 받으니까 아멘.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축복을 받으면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 가정이 하나님 복을 받는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성령의 축복 받을지어다. 고백해봐요. 성령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마음에 너무 막힌 게 많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왜 그럴까 해서 입은 열어지지 않지만 마음에선 지금 간절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아멘요. 아멘. 성령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사건 속에 모셔드십시오. 모셔드리세요.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이 행하십니다. 에? 아니 단순해요. 그냥 성령님 우리 가정에 옷이 없어서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는 안 되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일해 주세요. 그 교제요. 편지 길게 안 써도 돼요. 단 한 줄만 써도 성령님 다 알아요. 아멘. 오늘 그 축복 받을지어다. 그냥 단순하게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안 되네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 그분은 위로자이시며 대언자이십니다. 대언자.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시면서 위로자가 되십니다. 성도들이 괴로운 일을 의기소침해져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며 마음을 부드러워주시고 아니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눈물이 있고 위로받지 못해서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이렇게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와. 여러분 혼자 울도록 놔두지 않고 성령님도 우세요. 성령님은 영원한 여러분의 친구십니다. 친구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격식 갖춰서 기도하시지 말고 성령님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이렇고 이렇고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성령님 내가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구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그건 할 수 있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괴로운 일로 의기소침해서 목사가요 강단했으면은요 아이고야 힘들구나 이게 수침하고 있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뿐 아니라 놀라운 귀중한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의 사랑을 실제로 전해 주심으로 우리를 깊이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로한다고 위로되는 거 아니에요. 신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실 때만이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위로를 공급해 주심으로 이 거친 인생 항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받을 자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도중에 기진하여 지치거나 죽게 되지 아니합니다. 있을 땐 내가 죽을 것 같다. 힘들다. 아니야. 도중에 기진하여 지치거나 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주님을 위해서 강해지려면 주님 안에서 깊은 위로와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위로받을 자다. 오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저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환난과 홍수 속에서 여러분을 견고히 붙들어주실 성령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원동력은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